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이 오글거리는 어처구니 없는 멘트가 써진 작은 이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싸이월드 시절 자주 보이던 얼짱 사진과 함께 인터넷 소설 명대사가 써진 이미지는요? 그건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들 바로 싸이월드 메인 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인데요. 지금이야 오글거리고 유치하다며 비웃지만 그땐 그런 이미지 멋있다고 메인에 올려놓고 내 폴더에 몇십 개씩 저장해놓았던 거 다 알아요. 20살이 넘은 지금 인간관계는 어렵고 사랑, 연애는 더욱더 어렵기만 한데 싸이월드와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의 우리들 사랑은 지겹도록 해봤고 인간관계는 지겹고 인생은 다산 듯이 굴었었죠. 우리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화요일 저녁 우리의 사춘기 중2병을 함께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대한 추억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추억해봐요. 그대들의 미니홈피.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그대들의 미니홈피의 진행을 맡은 KDBS 60기 아나운서 이선주입니다. 개강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네요. 다들 이제 학교 적응은 거의 다 끝내셨겠죠? 날씨도 초반에는 쌀쌀하더니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는 봄날에 새내기 여러분들,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의미 있는 학교 생활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 고려대학교 방송국 KDBS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3월 17일까지 새내기 16학번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관심이 있고 대학에 다니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인문대 118호 문을 두드려주세요.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첫 방송을 듣지 못하신 학우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제가 진행하는 화요일 저녁 방송 그대들의 미니홈피는 여러분과 학창시절 추억, 특히 싸이월드와 관련된 추억들을 공유하는 추억파리 방송인데요. 매주 싸이월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정해서 페이스북 고대방송에 그 키워드를 올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분의 짧은 사연들을 받아서 소개할 거예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요즘 날도 따뜻해지고 봄 타는 학우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과 어울리는 추억의 싸이월드 BGM 선곡해봤어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인 커플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연애하는 친구들 단골 BGM이었죠. 오랜만에 들어도 설레고 좋네요. 막 간질간질한 느낌. 그럼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볼게요. 그대들의 미니홈피,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대들과 공유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싸이월드 메인입니다. 싸이월드 메인 하면 작은 사진과 짧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현재 기분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던 메인 화면, 그리고 돈을 드리면 드린 만큼 내 미니홈피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던 미니미, 스킨, 글씨체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전 일단 미니미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다들 그 미니미 기억하시나요? 작은 나라는 뜻을 가진 싸이월드 미니미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시절 우리의 미니어처 역할을 해주곤 했죠. 기본 미니미부터 비싸고 움직이는 미니미까지 종류도 다양했었는데요. 저는 미니미 하면 남자친구나 친구와 커플 미니미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요즘 친구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그 페이스북에 연애중을 띄워놓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거나 하면서 티를 내잖아요. 그때는 싸이월드 메인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커플인 친구들은 일단 사귀자마자 커플 미니미부터 맞추고 커플 스킨도 맞추면서 메인으로 온갖 연애하는 티를 내곤 했었죠. 그리고 제 미니미는 제가 돈까지 써가면서 아꼈었는데 제 이름 선주로 된 미니미였어요. 한때 유행도 했었는데 그 만들어진 이름 미니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했던 메인 사진들 있잖아요. 저도 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 좀 크고 나서는 일부러 메인 사진을 세상에서 제일 분위기 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하거나 단색으로 하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메인 사진은 항상 하얀색으로 했었어요. 꼭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게 또 제가 생각할 때 엄청 멋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매주 제가 그 당시의 생각으로 멋있었던 게 방송에 소개되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 그 이선주님의 미니홈피라고 메인 제일 위에 쓰여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곳에 이니셜을 쓰거나 저만의 문구를 적어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글거리는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옌짱하우스 아니면 뭐 던듀곤듀의 미니홈피 하는데 여기서 P는 그 알파벳 P로 해가지고 뭐 그런 문구들 말 있잖아요. 싸이월드 메인 하면 투데이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때 그 시절 인기의 척도였다거나 할까요? 저는 저번부터 말했지만 엄청난 싸이 빠순이었기 때문에 항상 버그 없이도 투데이가 200이 넘어갔었어요. 네, 저는 인기쟁이였습니다. 장난이고요. 제 투데이를 높여주던 이유 중 하나는 반사였는데요. 그 시절 싸이월드 자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제 미니홈피에 와주면 저도 그 사람 미니홈피에 가주는 걸 반사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막 일촌평이나 방명록에 반사 와주세요 아니면 뭐 반사 왔어요? 이런 식으로 글 남기고 그랬었죠. 그땐 그냥 투데이 높이려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오고 가는 반사 속에 싹 트는 우정과 사랑이 분명 존재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 싸이월드 메인에 대한 저의 얘기는 마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아마 이 노래 싸이월드 하면서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장담하는데요. 국민 싸이 BGM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듣고 싸이월드 메인 하면 떠오르는 그대들의 추억 만나볼게요.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국민 싸이 BGM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제 친구들 5명 중 1명은 이 곡 가지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색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자, 그럼 이제 싸이월드 메인 하면 떠오르는 그대들의 추억 만나봐야죠. 먼저 H님,
메인 화면 꾸밀 때 일촌들이랑 묘한 경쟁심이 생겼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신상 미니미 나오면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내가 먼저 사야 해. 이런 마음에 맨날 엄마 몰래 도토리 충전하면서까지 열심히 꾸몄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네요. 아,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 가네요. 엄마 몰래 도토리 충전하는 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희 방송 제작자분은 항상 엄마 몰래 그 집 전화로 도토리 충전을 하셨대요. 그게 가끔씩 야금야금 10개 정도 충전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10개씩 충전해서 음악 사고 스킨 바꾸고 그러셨다고 하네요. 지금 밖에서 엄청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요. 글쎄요, 어머니가 과연 모르셨을까요? 어쨌든 다음으로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주신 Y님은 싸이월드 메인하면 돈 많은 거 과시하고 남들 안 하는 특이한 것만 골라서 하던 친구들이 떠오른다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돈 많은 거 과시하는 친구들 꼭 있었죠. 특히 매일매일 스킨 바꾸고 글씨체 바꾸던 친구들 꼭 한 명씩은 있었잖아요. 제작자분은 스킨 하나 사면 30일 내내 그 스킨만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런 친구들은 스킨 몇 개씩 사서 돌려 쓰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가 접니다. 네, 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싸이월드 메인은 그때 그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감히 첫인상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만큼 싸이월드는 지금의 다른 SNS와는 다르게 우리 개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SNS였지 않았나 싶어요. 아쉽게도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20분의 시간 동안 어릴 적 여러분의 메인 화면 다들 한 번씩은 떠올려 보셨겠죠? 오늘 방송처럼 저희 그대들의 미니홈피는 단순히 싸이월드 얘기하기를 하는 방송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추억을 공유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키워드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도 함께 추억해주세요. 이상으로 그대들의 미니홈피를 마치겠습니다. 제작 기술의 이예지, 진행의 이선주입니다.